안녕하세요. 경기도 희망온도를 전하는 무한돌봄 기상캐스터 김현임입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인 차상위 계층을 돕는 무한돌봄 사업이 경기도 전 지역의 희망온도를 365일 36.5도씨로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벌써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옷깃을 스치는 바람에 계절을 느끼는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경기도 전 지역의 날씨 보시겠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소외계층 기단과 차상위 계층 기압골이 만나 비구름이 형성하면서 시간당 60mm의 호우주의보가 경기도 전역을 덮고 있지만 따뜻한 햇살을 동반한 난대성 사랑고기압인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이 동서남북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기도 전역에 포근한 날씨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찾아주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기압골이 경기도 전역을 통과하며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수원시의 강태분 씨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관절염으로 인해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자생적으로 발생한 난대성 사랑고기압인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이 의료지원 서비스로 확장돼 집중호우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이번 난대성 사랑고기압인 경기도 무한돌봄의 영향은 올겨울 의료지원 서비스를 경기도 전역으로 퍼뜨리며 그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요일별 무한돌봄 예보입니다. 강력한 공부의 신 기압골이 경기도 안성을 강타했습니다. 대학생 봉사단체에서 발달된 공부의 신 기압골은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과 결합되면서 대형 고기압으로 발달했습니다. 공부의 신 기압골의 영향으로 요일별 날씨가 웃고 있는 가운데 경찰대학교 학생들의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에 남태평양성 따뜻한 멘토링 기류도 무한돌봄 고기압 형성에 한몫했습니다. 경기도 전역을 덮는 맑고 화창한 무한돌봄 기압의 영향으로 농촌 지역과 위기가정 청소년들은 월화수목금토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상 간추린 요일별 예보였습니다. 올겨울은 경제 한파의 여파로 강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무한돌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따끈따끈한 연료비 지원 기단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연료비 지원으로 경기도 내 소외된 차상위 계층의 난방지수가 100%까지 올라가면서 희망지수 또한 100%까지 올라 한겨울 경기도 희망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95%까지 오른 성공지수로 이들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 겨울 경기도의 다양한 무한돌봄 사업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체감온도는 365일 36.5도로 평년보다 훨씬 웃돌 전망입니다. 이상 경기도 무한돌봄 기상캐스터 김현임이었습니다.